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정하모니협동조합의 농수산품 판매장을 찾았습니다. 앞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청정하모니의 김도정 대표님이십니다. 개성하나 김진아는 오늘 청정하모니의 짝태를 찾아서 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 한창 포장이 시작이었습니다. 김도정 대표님을 도와서 잠시 명태를 저도 포장하느라고 했는데요. 제가 포장한 것보다 먹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명태를 수입해서 건조해서 또한 저렇게 알알이 손질해서 포장까지 완벽하게 김도정 대표님의 정성이 깃들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명태 하게 되면 껍질에서부터 고기, 뼈, 대가리까지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옛날 전설 속에 이름 없는 이 물고기의 이름을 북한의 함경남도 명천이라는 곳에서 태가성을 가진 사람이 잡았다고 하여 명태라고 불리워졌답니다. 김도정 사장님은 자신의 손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수작업을 한답니다. 오늘 저는 송지영 선배님과 함께 이곳을 찾았는데요. 송지영 선배님도 와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저 야무딱진 손끝으로 해제끼는 그의 일솜씨를 보면서 역시 북한 여성이 맞긴 맞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정말 손끝이 맵자기도 했습니다. 명태 한 마리 한 마리에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감히 먹을 것 같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명태들이 어떻게 이렇게 깔끔합니까? 김도정 사장님의 답변이 정말 걸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우리 새 자식을 이렇게까지 빡빡 목욕시켜보지 못했다. 참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태는 가지고 온 날부터 시작해서 빡빡 정말 얼마나 씻고 씻고 씻어냈는지 하얗게 명태 등이 원래 까만 것이 하얗게 바다 때가 벗겨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명태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냈을 때 껍질은 우리 콜라겐이 많은 그런 부위로서 여성들이 즐겨 먹는 그런 부류의 하나입니다. 명태 껍질로는 잘 다듬어서 깨끗이 손질 후 정말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내서 부각을 만들어 먹는데요. 참 맛이 있더라고요. 김도정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명태를 얼마 만에 몇 번의 사람의 손길이 거쳐져야 이렇게 제품이 돼서 깔끔하게 바로 먹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마 6, 70번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정말 그 노고에 깃든 명태가 아 맛없을 리 없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다져진 이 명태 무지를 보면서 아 우리가 그냥 날로 먹던 그 명태가 이렇게 사람의 손길과 정성이 깃들 줄이야. 제가 특히나 더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냥 껍질째로 봤을 때는 오 굉장히 지저분해 좀 이랬던 것이 이걸 그냥 부각으로 튀겨먹나? 이랬던 것인데요. 어머 다시 한번 다른 또 이제 냉동 창고에서 대표님께서 꺼내시는 이 껍질을 보고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걸 또 손질을 해서 이렇게 상품화 시켰다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얼마나 정갈한가 좀 보십시오. 그야말로 정성이라는 두 글자가 보기만 해도 알른알른 거리는 그런 이제 명태 껍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북에 있을 때 이런 걸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게 되면 북한 사람들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아마 이 명태 껍질 부각을 보시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참 궁금하기도 했고요. 이런 걸 또 이렇게 만들어 내놓으시고 이런 또 선조님들이 계실 게 아니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또 했는지 정말 와 대단하다는 말밖에 더 이제 표현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청정하모니 협동조합의 김도정 대표님을 따라서 이렇게 알차고 야무닥지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작년도에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딛고 현재까지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손놀림 솜씨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무닥지게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 노고에 비춰봤을 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거 다 제가 포장했어요, 오늘. 포장을 제가 한 7봉지 정도 했나? 근데 이것도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야, 이것도 정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쁘게 담아야 되고 예쁘게 이렇게 다지런하게 다듬고 했으니까 또 예쁘게 담는 게 또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역시나 모든 것이 다 이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담아놓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것들도 다 규칙이 있구나 이런 걸 한번 느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너무 묵직한데 이게 도대체 얼마 정도 나갈까 하고 봤더니요. 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655g. 근데 저 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 고추장은 뭘로 만들었냐 하니까 명태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명태뼈가 저는 그냥 버리는가 했더니 명태뼈를 가루를 내서 또 고추장에 저렇게 같이 뿌려서 정말 뼈도 버릴 게 없는 이 명태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랬는데 직접 김도정 대표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야, 요 에미나이 너무 보십시오. 그냥 정신 나가게 퍼먹습니다. 저 고추장 한 단지 그저 다 먹지 비거죠. 저렇게 있는 게 명태살을 찢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고추장처럼 된 거 거기는 명태뼈를 갈아서 넣은 상태입니다. 옆에 냉커피가 한 컵 놓여져 있고요. 맛있어서 인상 보십시오. 난리가 났어요. 아주 뭐가 안 보여. 정신나가게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맛있다고 열심히 그냥 해설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를 맞이해서부터 내내 저렇게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우리 김도정 대표님의 얼굴을 보면서 고향의 맏언니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또 나무라지 않으시고 사실 장사꾼 하게 되면 저게 하나하나가 다 손으로 직접 해내시는 건데 얼마나 알찌근하겠습니까? 아, 이게 또 개성깍쟁이인 저만 드는 생각인가요? 개성 상인들은 옛날부터 개성깍쟁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남에게 주는 것을 찐물 한 사발 주기도 아까워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개성 안악에게 붙는 수식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도 저렇게 용감하게 잘 먹어치우지만 내 것 또한 마음대로 잘 퍼주는 그런 스타일의 유형이라 제가 깍쟁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기는 좀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명태 하나하나에 깃들어있는 청정하모니 협동조합 김도정 대표님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엿보았는데요.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하모니 협동조합의 주소와 연락처와 링크 같은 것을 저희 설명란에 적어놓겠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이용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의 리포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